신원서 중일표 56번 온유한 발음. 네, 56번인 발음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엑소선의 조형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슘하고 좀 닮았죠. 이 조직은 칼슘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네, 이렇게 막 꼬여 있는 실타래 꼬여 있는 것처럼 하는 지금 광학 2000배에서 보고 있는데 역시 나노광학 현미경 2만 배까지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학 150만 배까지는 이미 성공한 상태고 최적화로서 2만에서 4만 배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거는 DSLR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화질 카메라를 사용해서 적용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고화율, 고배율, 아주 해상도 좀 높습니다. 네, 원소마다 각각 입자를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이거는 광학 4000배에서도 잘 보입니다. 조직 구조가 밀도가 높네요. 네, 지금 광학 10000배에서 보는데 엄청나게 밀도가 높죠. 아주 철원자, 우주의 철원자 보던 것처럼 밀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촘촘한 이것도 역시 단일 원소가 아닙니다. 역시 바륨의 아주 세부적인 은하단을 보는 것 같은데 저렇게 밀도가 높아요. 지금 현재 광학 10000배에서 보는데 저렇게 밀도가 높습니다. 지금 뿌연 것은 실제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발아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보시면서 지금 전자의 구름이 보이죠? 전자의 구름이 동일한 패턴으로 얘가 동심으로 정확하게 보이는 게이 바륨입니다. 워낙 밀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이렇게 진동이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다원자이거나 단일 원자가 아니죠. 다원자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연자의 구조로 보이십니다. 저거는 이제 선 구조가 약간 있는데 저렇게 세심하게 밀도가 있습니다. 지금 광학 2만 배로 보는데 밀도가 저렇게 높아요. 그러니 엑소선이 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형제로 사용되는 것이죠. 다량으로 이것도 가하면 매우 심각하게 신경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기에 또 안면장애나 기타 여러 가지 신경계통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발음이었습니다.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